나 하나만. 안 돼. 파인애플. 안 돼. 하나만. 아, 내 영양분이잖아. 내 오늘 하루 영양분. 아, 카메라 꺼놔. 맛있다. 아, 카메라 꺼. 내 기분 나빠.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랭킹닷컴에 이번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엠버서더로 광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유튜버가 무슨 또 닭가슴살 또 광고냐 또뭐 PPL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살이 조금 많이 찌신 분들 있죠? 연애할 때가 88kg였는데 지금 한 몸무게가 한 107, 8kg 정도 할 거예요. 식단 조절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처럼 자동차 많이 타시는 우리 뚱뚱이들도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런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식단을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이어트 도시락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4분 정도? 그냥 4분 정도 돌리는데 비닐채 그냥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한 4분 정도 돌리면 되더라고요. 3개월 동안 한번 식단 조절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만 한번 식단 조절을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을 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2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체중 변화와 리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7.8이네요. 107.8. 아, 나트륨이 벌써 땡깁니다. 지금 나트륨 근단 현상이 오고 있어요. 다이어트 도시락, 군림만두의 오리지널 버터밥. 와우, 버터밥? 네, 꽂혔네요. 이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먹겠습니다. 조리 전 비닐을 뜯지 마세요. 본 제품은 수증기가 보존되고 자동 배출되는 특허 용기. 오, 찐팩. 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아, 지금 막 군침이 도네요. 이게 버터밥. 버터밥에 이게 뭐지? 닭가슴살이네요. 닭가슴살이랑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만두. 버터밥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버터밥이 맞는지. 이거 대박이다. 이게 다른 거안 먹고 반찬 안 먹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될 정도로 오, 진짜 맛있다. 다이어트 식단 도시락이라고 하면 다들 맛없을 것 같잖아요. 막 약간 양념도 조금 좀 되게 싱거울 것 같고. 근데 그냥 우리들이 먹고 있는 그냥 일반 반찬하고 그렇게 별다를 거 없이 양이 너무 적네요. 제가 이거를 하루 한 끼만 이거만 먹거든요. 아, 양이 조금 적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점심 때 이거 그냥 회사에 싸들고 가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 한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다 먹었어요. 아, 이게 양이 좀 아쉽네요. 아, 오늘로 이제 다이어트 3일차인데요. 오늘은 먹을 도시락은 예, 1AM 다이어트 도시락. 야채 볶음밥 소프트 안심 고추 맛이래요. 밥하고 닭가슴살,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사과. 확실히 닭가슴살 이 반찬은 간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싱겁다? 근데 싱거워야지 정상이죠. 이게 다이어트 도시락이니까. 야채 그냥 샐러드 퍼먹는 그런 느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주얼은 솔직히 조금 그냥 그런데 이게 사과거든요? 간만에 지금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진짜 맛있네요, 이거. 뭘 먹지? 약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또뭘해 먹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으면 돼요. 아. 야, 끝입니다, 끝. 오늘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1년 내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4일차고요. 네, 오늘 먹게 될 거는 마늘 소시지 볶음밥. 와, 소시지. 소시지랑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장조림처럼 보이네요. 아, 이번에도 역시 구성은 매우 알찹니다. 장조림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어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건 진짜 맛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은 여기 소스에 찍어서. 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다이어트 5일차인데 와이프가 옆에서 라면을 먹네요. 도시락 먹어야지. 도시락 오늘은 뭘 먹지? 제주 톱밥, 쭈꾸미, 오징어. 근데 요 밥이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이 밥이 진짜 맛있어. 확실해? 응. 진짜 아무튼 요거를 오늘은 먹겠습니다. 4분 30초를 돌려주라고 하네요. 전에는 그래도 밥을 한 번씩 해줬잖아. 요즘에는 지금 밥을 안 하고 있잖아, 집에서. 좋아? 너무 편해. 진짜 좋아. 좋아? 랭킹 닭밥 최고. 최고. 그리고 야채랑 같이 있어서 맛있어. 맛있지? 이거 대박! 이거 오징어 찌개 맛 나는데? 오징어 들어가 있잖아. 아니 근데 오징어 찌개 쭈꾸미랑. 맛이 난다고. 아, 찌개 막 진짜? 찌개 맛이 나.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해? 그치? 맛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 한 1인 1식을 도시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을 먹을 때마다 이 재료들의 향이 이 뇌로 바로 이렇게 막 이게 제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런 느낌일까요? 뭔가를 한 모금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바로 이렇게 뇌로 막 바로 이렇게 딱 흡수되는 느낌인데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진짜 고소하다.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이 다이어트 도시락이 칼로리도 낮은데 이 영양분을 다 계산을 해서 넣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니까 좋은 카노트도 들어가고 그러지. 보리도 들어갔어, 거기. 그치. 국물이 왜 마셔? 왜? 국물이 왜 마셔?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진짜 맛있어. 아, 오징어 찌개랑 똑같다니까? 뭐 마셔볼래? 살짝만? 맛있지? 오. 와, 그래,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오바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시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 하나만. 안 돼. 파인애플. 안 돼. 하나만.
아, 내 영양분이잖아. 내 오늘 하루 영양분. 아, 카메라 꺼놔. 맛있다. 아, 카메라 꺼. 내 기분 나빠. 다이어트 8일차입니다. 야채볶음밥 소프트 안심 오리지널. 아,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고대하는 시간은 이 도시락 먹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볶음밥하고 네, 안심 닭가슴살하고 요거에 이제 구운 사과. 요.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구운 사과 진짜 맛있네요. 오늘 다이어트 8일차. 오늘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마감을 하네요. 9일차가 됐습니다. 아, 9일차인데 오늘 조금 힘드네요. 주위에서 이제 친한 지인들이 술을 마시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오늘도 유혹을 뿌리치고 다이어트 도시락 먹겠습니다. 껍질은 제거하지 않고 4분 동안 그냥 돌렸고요. 네, 먹음직스럽죠? 역시나 다이어트 9일차. 아, 오늘 조금 힘드네요. 네,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첫날보다 이게 얼굴이 조금 붓기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게 아직은 체중을 재보진 못했지만 오늘은 정말 조금 약간 붓기도 빠져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체중은 일부러 재보질 않았고요. 그냥 영상상으로 보면은 턱선이 예전에 비해서 첫날에 비해서 많이 뚜렷해진 게 보이긴 하네요. 닭가슴살 볼 오징어. 그러니까 닭가슴살하고 여기에 오징어가 같이 들어갔나 봐요. 어, 맛있다. 이때가 제일 싫어. 너무 싫어. 더 먹고 싶어요. 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미쳤다. 아, 제가 15일날 딱 보름이 될 때 한번 체중을 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체중 변화가 식단 조절만으로 과연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